자, 이번에는요,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버튼들이, 자, 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조절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은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파워 버튼이 있는데, 자, 오디오를 끄고, 키고, 끌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 그 다음에 볼륨을 줄이고, 올리고, 줄이고,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버튼이 이제 라디오와 미디어 기능을 끄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나서 노래를 틀었는데 노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노래가 안 나올 때는요, 보통 이거 오디오 기능을 안 킨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고 미디어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가 설정이 되었을 땐 이걸 누르고 노래를 킬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블루투스 연결했는데 노래가 안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미디어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으로 눌러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맵 버튼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막 눌러봤어요. 막 이렇게 이거 막 이것저것 눌러보고 막 셋업 버튼 막 누르고 어디 들어가봤단 말이죠. 근데 나 갑자기 빨리 내비게이션 나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막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맵을 누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맵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막 이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눌러봤어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해놓고서 다시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맵 한번 누르면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이 버튼 말고 또 어떤 걸 눌러도 되냐면 요걸 누르면 바로 가기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버튼이 요 맵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비게이션을 한번 눌러보면 자 통합 검색, 주소 검색, 주변 검색, 뭐 최근 목적지, 뭐 등록 위치, 오토큐도 설정할 수 있네요. 오토큐, 근처에 오토큐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찾아줄 수 있는 요 기능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자동 검색, 장소 검색도 있는데 요거는 유보를 설정해야 하니까 제가 빌린 차량이 유보를 설정할 수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요거는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은 뭐 공지미 사고 속보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유보 요 기아 순정 내비게이션에서도 이런 것들 아주 잘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보통은요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 때 내비를 누른 상태에서 보통 통합 검색 누르고 오토브라더스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오토브라더스 김포시 김포대로 서구 청마로 있는 곳이 이거 제가 옛날에 등록해놨던 건데 이것들이 안 지워졌네요. 네, 맨 위에 있는 오토브라더스를 검색해서 누르고 목적지 설정을 하면 네 지금 가까워서 설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디 있을 뭘로 할까 내비게이션 키이고 우리가 뭐 청년 블랙박스 우리 저 막내 동생이 하고 있는 청년 블랙박스 를 누르니까 뜨네. 등록 잘해놨네. 장제로 1427 우리 예전에 오토브라더스 사무실이었던 걸 우리 그 병덕이가 이렇게 인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적지 설정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추천하는 경로로 안내를 하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라디오 네, 라디오 기능을 여기서 킬 수 있고 근데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연결하는 걸 미디어로 해서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전 곡, 다음 곡, 그 다음에 즐겨찾기 아까 우리 즐겨찾기를 여기서도 눌렀지만 여기서도 진행했었죠. 핸들에서도 진행을 했었죠. 요 기능이 요 기능이랑 똑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일 중요한 요 셋업 버튼. 자 이 셋업 버튼을 통해서 어떤 설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차량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주행 편의 기능이 있는데 주행 편의 기능으로는 고속도로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 그 다음에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요걸 눌러보면요 설명이 나오죠.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주행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보조 기능입니다. 네, 요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경고 시점 우리가 보통 이제 경고는 제일 빠르고 크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하는 것보다 보통으로 하고요.
경고음량 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삐삐삐 나오는 소리들을 항상 즉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크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운전자 주의경고 관련해가지고는 안전운전 확인전화 이런 거는 유보를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두고, 부주의 운전경고나 전방차량 출발 알림 같은 것들은 다 좋은 기능들이니까 웬만하면은 꼭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부주의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하고 필요시 휴식을 권유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이렇게 막 깜빡이를 켜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막 차선을 넘나들고 막 이러면은요, 이분 지금 막 졸음운전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경고를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전방 안전 기능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방 발열 보니까 방지 기능이 있고 경고 기능이 있고 끄는 게 있는데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자, 끄면은 이 기능 아무것도 못 쓰는 거고, 충돌 경고랑 뭐 앞차가 지금 있는데 내가 깜빡 졸았어요. 그러면 얘가 브레이크를 안 멈추고 그냥 경고만 삐삐삐삐삐삐만 알려줘요. 그러면 바로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항상 보조 기능까지 켜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차로 안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까 요거 있었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을 보조까지 할 거냐, 경고만 할 거냐, 아예 끌 거냐. 이 기능이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탈 방지 보조 기능 꼭 쓰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후측방 안전 기능 관련해서도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후측방 영상을 표시하는 거. 자, 우리가 왼쪽 깜빡이를 켜면은 이제 왼쪽에 어떤 차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지금 이 차에도 있네요. 카니발에 이런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고급 사양 차들에서만 있었던 기능들이 점차 우리가 이제 좀 대중화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능을 쓰다 보면은요, 나중에 불편해서 꼭 있어야 되는 기능들이 돼버리거든요. 자, 아무튼 좋은 기능이라는 거고요. 자,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선 PD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마침 그 옆으로 지나가는 차가 있더니 갑자기 안전 하차 보조 기능으로 삐삐삐삐삐, 나 지금 문 열 때 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경고하는 것들이 울리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전 하차 보조 기능까지 켜가지고 도어 제어까지, 누가 와 그러면은 이 도어가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도. 네, 요런 기능까지 있는 건데, 경고만 해줄 거냐, 문도 안 열리게 해줄 거냐, 뭐 요런 것까지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안전, 예, 서라운드 뷰 통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주차 거리 경고도 자동으로 켜지게, 요런 것들 설정해 두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운전자 보조 기능 이렇게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계기판을 한번 보니까, 계기판에 테마를 선택할 수 있네요. 오호호호. 네, 드라이브로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드라이브로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D단을 놓고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이렇게 모드마다 다 지금 변동이 되네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테마가 바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C 서비스 시기 알림. 자, 우리 보통 서비스 시기 알림은 1만 키로마다 혹은 6개월마다 한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균 주유 연비, 평균 연비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저는 보통 주유하고 나서 주유 한번 가득 넣고 내가 얼마나 연비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유해서 다시 세팅하는 이런 식을 저는 많이 하고요. 표시 정보 관련해가지고 모두 다 확인했는데요. 와이퍼 라이트 모두 표시하고, 뭐 도로 교통 표지판 안내하고, 후측방 영상 표시하고, 도로 결빙 알림 해주고, 이런 것들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기판의 음성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안내합니다. 전 뭐든지 큰 게 좋더라고요. 웰컴 사운드, 계기판 화면이 켜지거나 꺼질 때 사운드로 출력한다. 네, 이런 것도 켜지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공조장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워셔액을 쓸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기에서 외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외부 공기 유입 방지하는 거. 요거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가지고 터널 같은 거 들어갈 때 자동으로 외기에서 내기로 바뀌는 그런 기능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워셔에 연동된 상태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와이퍼를 한번 키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내기로 바뀝니다. 오, 그러면 이제 알코올 냄새가 안 나겠죠. 네, 아주 좋은 기능 같아요. 다시 셋업 들어가서 차량의 공조, 그 다음에 자동 환기 기능인데요, 결로 발생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켜놓는 거, 그 다음에 창문 습기 방지 관련해서 앞 유리 습기 제거 연동하는 거, 오토 디포그 기능 있는 것까지 여기서 활성화 할 수 있고, 공조 편의 관련해 가지고는 후석 공조 잠금, 후석에서 공조 조장을 할 수 없도록 설정합니다. 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열에도 이제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풍량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애기들이 만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공조 잠금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셋업 누른 상태에서 공조 편의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후속 공조 조작을 여기서도 진행을 할 수 있군요. 3PD 죽어라 이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선피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은 이렇게 줄여야지 하자. 뒤에 이제 선피디를 위해서 이렇게 조절해 보도록 하고요. 오토 기능도 있네요. 네, 오토로 이렇게 눌러서 진행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소리 많이 들어가면은 녹화할 때 안 좋겠죠. 녹화는 잘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조 편의까지 다 진행했네요. 자, 공조 여기서 끝났고요.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트 위치 변경을 알림해준다. 시트를 변경을 할 때마다 요렇게 창으로 요렇게 보여준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요, 네, 요렇게 네, 뒤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뒤로 젖힌다, 앞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 맨 처음에 보여줬더니 요런 거 이렇게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시트 보면은 2열 시트 등받이를 조절한다. 오, 2열 시트마저도 지금 이 운전석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볼게요. 아, 우측 뒤로 젖히기, 앞으로 당기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열선과 통풍. 아, 공조와 연동해서 우리가 에어컨을 키면 자동으로 이제 통풍이 나오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 난방을 틀면은 알아서 열선 시트가 나오게끔 조정하는 장치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승하차 편의 관련해가지고 시트 앞뒤로 이동하는 거를 저는 좀 길게, 이렇게 우리가 체격이 좀 큰 사람들은 승하차 우리가 만약에 시동을 껐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시트가 뒤로 적히면서 우리가 좀 나가는 공간을 좀 더 이렇게 넓게 확보해주는 그 기능이 요 승하차 편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후석 시트 열선과 통풍을 제어하는 거. 자, 이 기능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쿠라야? 죄송합니다 형님. 자, 라이트 기능을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내 무드 조명을 밝기를 조절하는 게 있네요. 밝기를 조절을 해서 이 무드 조명이라는 건 제가 볼 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무드 조명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원터치 방향 지시 등을 여기서 3회, 5회, 7회인데 저는 보통 3회를 깜빡깜빡 거리게 진행하고, 하이빔 보조 기능이 여기서 나오네요. 하이빔 보조 기능 끄면 하이빔이 아예 안 나옵니다. 키면 네, 오토 기능이 나옵니다. 네. 헤드램프 에스코트 관련돼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건데, 헤드램프 에스코트 관련돼서는 시동 끄고 하차한 후 도어를 닫으면 미등과 전조등이 칙칙 꺼지지 않고 약 10분간 켜져 있다. 전 이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완전 어두운 곳에서 차량을 주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문을 딱딱 잠궈놓고 앞에 환하게 보여주는 거 되게 좋거든요. 자, 다음 도어를 보면은 자동으로 잠금하는 거는 주행할 때와 뭐 R, N, D단으로 이동할 때 이런 건데요, 저는 보통 주행할 때로 잠금을 해놓고요, 자동 잠금을 해제할 때는 P단으로 이동할 때 아니면 시동을 끌 때 이렇게 이동하면 좋고, 원격 파워 도어 열림 관련해 가지고는 좌우 슬라이딩 도어 및 테일 게이트가 열릴 수 있게 우리가 차량 키로서 열릴 수 있게 조정을 해놓는 거고, 좌우 슬라이딩 도어 열림만 스마트 키를 통해서 열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거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전 당연히 모든 기능 다 쓸 수 있게 진행하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슬라이딩 도어에 가까이 가면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으로 열린다. 오호호. 이런 기능 아주 좋죠. 이런 기능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설정하는 걸로 하고요.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저는 보통 성질이 급하니까 빠르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타워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네요. 뭐 완전 열림으로 일단 해놓는 게 나쁘지 않죠. 스마트 테일게이트, 네,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테일게이트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린다 해놓는 게 좋죠. 파워 테일게이트가 이거 지금 새로운 기능인데요. 파워 테일게이트가 보통은 이렇게 여는 것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잉 하고 열렸는데 닫히는 것까지는 자동으로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버튼을 꽉 누른 다음에 막 짐 들어가지고 막 빨리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짐을 딱 들고 알아서 내가 차량이 여기서 멀리 빠져나가면 얘가 경고등 삐삐삐삐 울려주면서 문을 잉 하고 자동으로 닫는다. 용입니다. 자동 답신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도어까지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지털 키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스마트폰 키나 이제 카드를 통해서 이 문을 열 수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편의 관련해서는 후석 승객 알림. 네, 후석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내릴 때 깜빡해 가지고 막 사고 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켜 놓는 거고요. 웰컴 미러 라이트. 우리가 이제 운전자가 접근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던 게 알아서 이렇게 열리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기능을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는요. 운전자 접근 시에는 꺼 놓습니다. 아파트 주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은데 내가 들어갈 때쯤 되면 막 열려요. 그러면 제 뱃살에 막 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자 접근 시위를 하는 것보다는 도어 잠금을 해제했을 때 열리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 왜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기능을 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후진 시에는 뒷유리 와이퍼가 작동이 된다. 앞유리 와이퍼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를 후진을 하려 한다 그러면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걸 내가 후진으로 딱 바꾸면 후진 와이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기화. 이거 초기화 해야죠. 왜냐면 이건 제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초기화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자, 요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셋업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차량까지의 셋업하는 버튼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지도를 통해서 어떤 색깔로 할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누르면 내 차 아이콘이 레드냐 파란 색깔이냐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차량 속도 상시 표시하는 거, 지도 화면에 내 차 차량 속도로 표시하는 거 좋죠. 3D 교차로 확대로 뭐 요것도 좋습니다.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켜보고 길 안내 구간별 거리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좋죠. 합산 거리 구간별 거리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음성 안내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 안내해주고, 정차 중 경로 미리 보기 요것도 좋습니다. 경고 카메라 경고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카메라 요런 것들도 다 보여주기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하는 거. 저 같으면 전체로 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의 구간 야간 주행 설정에서 이제 주간에는 과속방지턱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안내 경고해 주는 거, 야간에도 뭐 이거 사고 다발 구역이다 이런 것들 다 안내 주는 거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최근 목적지 설정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하이패스 설정하는 것도 나오고, 유가 정보 관련돼서 표시하는 거는 이건 참 경유차니까 이렇게 나오고, 유가 차량에 지금 자동으로 추천하는 그 금액이 있네요. 이 자동 추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유가를 고려해서 최적의 가격을 자동으로 표시한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경유니까 경유를 갖다 놓고요. 사용자 데이터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USB로 뽑을 수가 있네요. 뭐. 여기까지가 내비게이션 기능. 네, 사운드 기능 한번 살펴보면은요. 고급 음향, 뭐 콘서트 모드, 내추럴 일반 모드 들어가 있고, 좌우 전후 요거 이제 소리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리는 귀가 완전 다르죠. 네. 그다음에 음향 제어 관련해 가지고 고급, 중음, 저음 뭐 이런 거 있는데 웬만하면 설정 안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내음 관련해서는 주행 안전 우선, 주차 안전 우선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시스템 음량 관련해서 기능별 음량을 조절하거나 연결 기기 음량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기 연결. 자, 우리가 블루투스 진행할 때 이 기기 연결 설정으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설정해 놓으면, 자, 셋업 버튼 누르고 기기 연결 눌러서 블루투스에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눌러서 블루투스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 프로필, 우리가 아빠가 쓸 거냐 엄마가 쓸 거냐 아들이 쓸 거냐에 따라서 프로필에 따라서 우리가 저장했었던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갖고 라디오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쭉 설정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요 프로필 설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인식 기능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거 후속 음성인식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자, 화면 한번 눌러보면은요, 화면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두워졌죠? 밝아졌죠? 네. 한 12 정도 놓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자동으로 주변 밝기에 따라서 감광되는 거 추천하고요. 주변 밝기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설정을 해줘 놓긴 거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블루라이트 차단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이렇게 잘 안 이쁘게 나오죠? 네. 좀 웬만하면 그냥 켜놓고요. 불편하지 않는 이상. 대기화면 보면은 표기 없음, 뭐 이제 디지털 시계 뭐 이런 것들도 대기화면 설정할 수 있고, 홈 화면도 아이콘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막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길게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DMB 절차 안 쓰니까 이렇게 DMB를 이렇게 뒤로 놓고 네 하투홈 기능을 이제 막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네, 홈 아이콘 편집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분할 화면 관련해가지고는 날씨 스포츠 같은 것들도 여기다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미디어 알림 설정 기능 이런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초기화, 네 초기화 당연히 해야죠. 왜냐 제차가 아니니까요. 다음, 자 우리가 버튼 이런 것도 있는데요, 버튼 한번 보니까 아까 우리가 길게 눌러서 설정했었던 것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UVO, 네 UVO 가입할 때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차량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02로 시작되는 버튼이 있을 텐데요, 요거를 모뎀 정보로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으로 보면은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거 설정이 아마 될 건데요, 요런 거 관련해서 설정하는 거는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인포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안내를 한번 드렸는데요, 뭐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설정 기능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차량에서 어떤 기능으로 어떤 기능을 쓸지 끌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겼기 때문에 요 차량에 대한 정보 관련해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쭉 고객님 그 여러분들 설정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시부터 시작되었었던 촬영이요, 지금 7시가 된 겁니다. 총 한 5시간 정도 찍은 건데요, 다뤄볼 것도 많았고 바뀐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기대를 했었던 것만큼 뭐 충분히 부응을 할 수 있을지 뭐 저는 아직 뭐 판단을 하기엔 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유보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족적인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충분히 흥미를 끌 수 있는 카니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카니발 버튼 다 눌러보기 한번 진행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뭐 장기렌트 계약이나 혹은 리스 같은 거 원하신다면요,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보세요. 장기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 저 김실장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주치 김실장이었습니다. Yep. 자, 우리가 촬영 다 끝난 거 나서 생각났어요. 자, 우리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 방식, 이게 버튼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눌러야지 이렇게 들어갔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 카니발,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를 감싸면 돼. 바로 문이 열렸죠. 이렇게. 신기하죠? 우리 옛날에는 이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갖다만 대도 차 문이 열립니다.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기능이 추가가 됐다 라고 설명하고요. 자, 바로 주행 갈게요. 가자.